아직 이곳을 나갈 끝까지 나는 자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품어서. 천장 불안함 이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하... 한번난 복잡하게 돌려서 그러니까 괜히 말늘리지 말고 문는. 물론 물론. 넌 어디서 그리고 어디서. 뭐야 눈아속이했스난 누... 경고했고 너넌 어... 넌 어디서? 그냥 길을 걷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난 오후 1시쯤에 대충 일어나서 무작정 십삼 13... 아무튼 당장에 빠져나갈 돈은 많지 일거리 아! 너무 길게 말했어 다음엔 나머지 왼쪽 팔과 목적도 없고 이곳으로 오게 된 방법도 어... 아... 질문은 내가 해 좋아 이곳은 도서관이야 그리... 이곳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절대 들어올 수없 <laughs> 젠장, 내 팔다리가 기절했군. 일어나. 하, 뭐야? 이걸로 다시 팔을 휘두르고 전에 몸보다 더 쓰기 편하도록. 며... 네가 무단 침입을 하기는 했지만, 난 인내심이 많고. 아, 인내심. 그리고 그. 그래, 네가 기... 결론은 이거야. 뭐? <laughs> 특이점 연구 실험 대상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 그러... 아, 여기는 도서관이야. 어떤 주... 관심 없어. 모든 거네. 그래, 너를 사... 첫 번째 초대받 이유도 모르고 너를 밖으로. 뭐? 이제는 너... 두 번째. 난 이제부터 도시에 대한 책을 넣. 이 과정을 도와주넌 도시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니까. 하... 언젠가 이렇게 될. 조심성도 없고 운도. 목숨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천장 <laughs> 산채로 옥수수랑 꽝 중에 꽝. 앞으로도 또 그런 개소리를. 난말 같지도 않은 소리.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할게. 내 이름은 엔젤라 엔젤 그래서 도서관에 초대된 손님 내가 고심해서 작성한 초대장으로 손님을 부를 거넌 실제로 도시에서 살았고 해결사 일까지 했다고 뭐 그래봐야 접대라는 것은 뭐야 말 그대로 입장한 손 도서관이 손님들에게 시련을 주면 그 시련을 극복한 손님은 음대하는 책... 과정에서 네가 죽더라도 그건 잠시뿐 이곳에서는 내 허락 없이 너 혹시 해결사한테 무슨 환상 내가 할 바는 아니지 음. <목소리> 흠 초대장을 펼쳐놓고, 그럼 초대장은 자연스럽게 전달될, 흥. 초대장은 도서, 그래. 나... 방향을 알려주, 맞아. 그리고 책에 따, 따라... 붉은 초대장은, 붉은 초대장의 의, 초대장, 있어. 그리고 손님들은, 음... 대부분은 타이에 의해서 도... 아무튼, 도서관은 창, 나조차, 아직 도서, 그렇기에 책들을 통해, 그리고, 손에 넣, 완벽한 책이라. 아직, 이곳 끝까지 나는 분수에 맞지 않는 꿈을 품, 진정. 그래서. 꼬물거리지 말고 빨리 담아. 시... 나름대로 최선. 이 자식 몸에 들어있는 게 요상하게 달라서. 일단 신체개조 시술은 들어본 적도 없나. 아무리 봐도, 내장 자... 깔끔하게 잘라낼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나는, 우리, 모든 어? 뭐... 간에 일단, 뛰어! <laughs> 간도 크다, 피트. 우리에게 남은 건, 어떻게든 귀여워. 내꿈 알지? 어뜨 너같이 꿈 있는 애들은 요. 우선 버림받은 걔한테 줄 상납금. 그나 그래, 이번 돈이 캬. 야. 그래서 말했잖아. 나무슨앵케팔린 무선... 같은. 이건 이미 누가 여기저기 다. 오린 분명 마취지로만 처리했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면 이미. 혹시 그거 아닐까 요즘 틀리 그간 나도 주워 들은 게 있어. 있었... 그 인형은. 살이나 뼈를 꿰매서 만들어졌, 그러고 보니, 목덜, 문신인가 싶었는데, 문양, 문신? 그거 말고도, 이런 동의봉투도. 봉투가 몸속에 왜 웨이... 있어? 도서관, 책? 도서관에서 책을 얻을 아. 결론은 정확히는 일곱 시간 정도. 이 초대장에 적힌 도서. 책이란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자살 행위야. 상나비를 못 맞춰서 개한. 지금 본 것은. 초대장이 보여주는 방문할 손님들의 이야기. 보기라니 어떤 손님이 방문해 그리고 이건 내 뜻이야. 요 초대장의 기능이 참. 이런 기능이 있다면. 그냥 훔쳐보다. 그래서는 안 돼. 초대장이 내 온전한 힘. 그래 그래. 그나저나. 혹시 저 문양과 터진 내장. 그럴 리가. 초대장은. 응당 파... 그러면 저 요상한 일은. 탈... 해결사 생활을 조금 하긴 했어도 저런 현상은. 참... 요지... 음... 나도 잘 몰라. 아무튼 그런 것들이. 뭐가 됐든. 저놈들은 뒷골목의 양아치나. 조직이라고 부르기조차 미. 당장 하루에 버리만을 음... 뒷골목. 그래? 아는 사람 중에. 뒷... 뒷골목 출신이라고. 특... 오히려 뒷골목 출신이 아닌 사람. 이곳이 도서관. 음... 환영합니다. 저는 도서관. 이곳에서는. 내가 이거 주인이야? 정확히 말하자면.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책이란 게. 정보의 가치가 높다면. 망치! 우리가 지. 진짜... 그럼 부디. 조직에 속하는 것이. 도시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 조직에 속하는 것이. 오늘도 공천네 이런 자질구레한 일이나 하려고 개고생하며 해결세.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 선택받은. 그래도 작은 일부터 착실해나 그런 낙관적인 성격은 아무리 그래도 밤이 오기 전에 허접한 사무소는 쓰. 그래 핀 너도 이좀더큰 물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 어? 냄새가 나는. 이런 일은 그냥 나. 게다가 적힌 말대로라면. 저 책이란 것은 흥미로운 건 사실이지만 우선 사무소에 보고해서 누구 좋으라고 그런 쓰레기 사무소 패를 불려줘 해결사라는데 아는. 안은... 어? 길 가던 사람 붙잡고 아무나 집어서 둘다 같은 인. 그런 거지. こ 형님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분명 그도스지도세도 도수... 모르는 사이에 자... 죽었든 튀었든 간에 연락이 없다면 그리고 네가 말한 초대장권 종이에 서명하자 문이 생기고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다니 우리 윤 사무소에서는 제가 아직 구급해결사이긴 해도 그렇군요 이렇게나 감이 좋잘 좋아... 들어 우물한 개구리 네가 아직 모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 당장 눈앞에서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는 그럼 대뭐 애송이 자식 전 잠깐 나가 있어. 이번에야말로 초기 애들 붙이게 전좀 당겨. 아니 님을 내 쪽에서 성 내키는 방패 적합한. 해결서는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는 일을 시작. 뭐 형식상으론 그렇지. 나돈 되는 것에 담벼드는건 조직이나 해결. 우와 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꼬. 와 그래 대표의 말대로면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네, 그럼요. 부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애... 이 입으로 말했잖아. 도시에서는 대부분 하지만 도서관은 달라. 이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은 원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건 좀... 처음에 내뱉은 것치고는 첫 인사를 그렇게 험악하게 나라고 안 놀랐겠어? 어딘 처음엔 막막했는데 몇번 해보니 대충 어떠 불만이 아예 없는 또또또 불... 또... 또 그렇게 됐으니까 아니 뭐한 명씩 오는 놈들이면 몰라도 이... 혼자로는 버거워질 때가 게다가 감정을 끌어내야 하느니 뭐니 <laughs> 뭐야 그묘 방법이 아 네가 나서보려 아니 대... 그 존재라는 게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 도서관에서 널 도와줄 사서들과 함께 책 속에 잠들어 있어 사서 지금은 내가 말해준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래 뭐책 안으로 들어 그들은 매우 불안 우리를 침 맞아 너무 막연한 그들이 직접적 그들을 이해하고 아... 어쨌든 네말책 안에 들어 해도... 네 말대로 아예 이는 역시 실패한 건가. 빚을 지더라도 괜찮은 개조 시술이라도 받고. 하지만 결국. 싹싹하고 귀염성 있어서. 막. 근데 곧 죽. 그나저나 축하한다. 팔급 그래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요즘 사무소 월. 안 그래도 핀에게 맡긴 일이. 아까 말했던 도서관 거. 그런데 어떻게 얻는지도. 모. 확실하지 않으면 부르지도 않았어. 음 그렇다는 거지. 이번 일은 우리 사무소에 사활이 걸려. 도서관은 분명 돈이 된다. 이건. 그래 한번발자혀보자고 손님들의 각오가 대단하네. 사무소 단위로 이곳에. 떨거지 사무소로 해도. 만약 녀석들이. 손님들은 준비된 방 이외의 곳으로꽤 창대한 힘에서 비롯된. 그런데 넌 신기하게도. 내가 있는 방. 그리고. 낫. 환영합니다 손님. 네가 이곳에. 주... 딱히 강해 보이지도 않는걸. 이곳에 왔던. 핀이라는 녀석. 아. 그. 죽으면 책. <laughs> 실패할 것을 알면서 보내놓고. 닥쳐. 어차피 알. 부디. 훌륭해. 특히 <laughs> 전부 윤이라는 녀석도 이것저것 머리 굴리는 것 같았지만 한번눈 떠버린 욕망. 하지만 <laughs> 너 웃긴다. 돌려 말하지 말라. 어딘가에 사서님이 들었으면. 팔려. 엔젤라 <laughs> 말대로 안녕. 난 롤랑. 엔젤라. <laughs> 난 엔젤. 그 이야기라면 전에 넌 그런 거래였아 그리고 모처럼 얻은 피가. 인간의 몸을 줬다고. 잊지 마. 난. 그러던가. 하아. 안녕 말끝. 다행히 기운 없어 보이지. 무슨 일 있었어? 엔젤라와. 하지만 제 생각이 어떻든. 나랑 마찬가지네. 그래서. 롤랑 씨는 저의. 저는 역사의 층을 담당하고 있으니 롤. 그렇게 받은 책을 사서가 읽고 자연스럽게 잠들. 다른 사서들은. 네. 대충 알겠어. 괜히 불똥 떨어질까 봐. 사정이 어떻든. 엔젤라와 저희의 문제 저는 오케이 okay. 네 엔젤라 말대로. 조... 너, 너희들 뇌수는 정기적으로 머리에 부어들어. 뇌, 뇌가 건조해지면. 어 어떤지 요새 요... 이번에는 어디를 타러. 어, 나난 공방이면 좋겠어. 사무소는어때우리가덜말아그럼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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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만한... 그, 빡대가리야. 넌너 우리가 왜. 뭐, 뭐, 먹는거나 아픈 거에. 마, 맞아 이이 몸은 뇌수라 최 최대한 목마름이나. 그, 그랬지. 그래도, 그래도 불편해. 지, 지금은 쌉소 돈만 더 모. 개 비싼 위치들은그 감정도 그, 그 그런 데 가격이 둥지에 집어넣. 그 그건 그쵸. 결국 그 그러니까 뭐뭐 무슨 이이 몸. 뭐 무슨 혹시 우리 아니면 혹시 시민 조직이란 게. 저런 얼빠진 녀석들 조직 나름이지 그냥 뒷골목놈 하는 일도 어설퍼 생긴 건 저래 감정과 욕저 녀석들은 그렇고 좋아 그러면 이곳에 도 데, 뱀을 지, 지금 어어네 네. 그럴 일은 저 이곳에서는 초대장에딱 변호사 어, 환영합니다 선임 전도서관에 과... 도서관에서는 드디어 초철 저... 여기 그럼 <laughs> 고철덩이. 약한 인간 몸보다는. 원래 몸을 유지한 채로 강해지. 아니, 오히려 선택지가 더 많지. 하지만 기계로 몸을 갈아타는 것 의체라 해도 결국, 인간과 닮게 만드. 그러면, 어 하나는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할 때. 자기 몸. 두 번째.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인 일을 고장나도 빠르게 교체할 수 있고. 오랜 시간 동안. 몸이라도 새로 구해보려고. 잠시. 어때? 네, 다행히 성. 음. 근데 전에 피가 흐르는 넌 인간이 아니었어. 의체 같은 몸이었어. 의체 시술을 받았다가 다 그것도 대단한데? 네. 역시 도서관은. 근데 되돌아온 몸이 그다. 좋죠. 전엔 무슨 일을 했죠? 그러게요. 믿기지 않겠지만 도서관과 사서들에게는 세 번째라고? 엄밀히 말하면 예전의 나.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있구만. 전. 그리고. 잠깐 잠깐. 일단 진정하자고. 천천히 숨. 소... 음... 내쉬고. <laughs> 내쉬고. <laughs> 당장 어떻게 할수 없. <laughs> 좋아. 나도